안녕하세요, 맹브루입니다.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도 거미의 탈피 영상인데요, 이번에는 거미가 탈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. 이 녀석은 얼마 전에 이렇게 잘 돌아다니던 녀석인데 어느 순간 거미줄로 침대를 만들어 팔자 좋게 누워있더군요. 이 거미의 이름은 바이아 스칼렛 버디터라는 타란툴라입니다. 탈피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임랩스로 빠르게 촬영했습니다.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아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잠시 빠르게 지켜볼까요? 등갑이 열리고 몸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어느새 절반을 넘게 빠져나왔네요. 이제 가장 중요한 다리가 빠져나올 차례입니다. 조금만 더 힘내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리 끝에서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합니다. 다리를 모두 빼내는데 성공했네요. 다리를 요리조리 움직이며 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탈피하는 장면은 언제나 신비롭네요. 더 빠르게 한번 지켜볼까요? 다시 보니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조금씩 빼고 있었네요. 5시간 후 몸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거미가 일어서서 쉬고 있었습니다. 옆을 보니 거미줄 침대도 보이네요. 짜잔, 이게 바로 탈피 껍질입니다. 거미 옆에 두니 다리 굵기가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군요. 다른 사육장을 확인해보니 자이언트 골덴이 또는 차코 골덴이라 불리는 이 종이 탈피를 했습니다. 껍질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구조물을 치웠습니다. 다리의 노란 띠가 아주 매력적인 종이죠.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바이아 스칼렛 버디터가 탈피를 했습니다. 이것으로 바이아 스칼렛 버디터 3마리 모두 탈피를 마쳤습니다. 이 친구도 멋진 거미줄로 침대를 만들었네요. 탈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색도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탈피 후에 거미가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맹브루였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